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동안에 금요일날 강한 조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힘들었던 시간을 가졌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수는 오늘 양봉을 내면서 마무리돼서 60일선은 올랐으면 좋겠죠. 아직은 좀 올라가지 못했는데요.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닥. 역시 예, 다시 60일선은 뭐 깨질 않았기 때문에 추세는 아직 살아있다고 보고요. 가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시장이 떨어졌다고 해서 사람들은 자꾸만 그 붕괴로 가느냐 안 가느냐. 자,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 말이 많았죠. 전문가들 나와서 전부 다 굉장히 안 좋다.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 끝났다. 뭐 그죠? 저점을 깨고 가는 두 개의 쌍저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하락으로 간다 이렇게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벌써 미국 시장은 신고가 역사적 고점을 또 넘었기 때문에 반도체 끝났다? 그러면 좀 저는 이해가 안 가죠. 자, 그래서 반도체는 아직 유효하다. 다만 삼성전자가 아직 못 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같이 보겠습니다. 그동안 외국인도 너무 많이 팔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아직도 추세를 이탈하고 지금 예 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뭐 반등했지만 뭐 아직도 추세를 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 하이닉스는 뭐 워낙 많이 떨어서 지금 외국인들이 다그마치 14주를 팔면서 괜히 완전히 추세를 무너뜨렸죠. 그래서 반도체는 경기가 끝났다. 이 두 가지만 보고 그럼 다른 종목은 어떠는지 같이 한번 보고 과연 반도체가 끝나야. 자, 지난번에도 제가 무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장비는 내년에 더 많이 필요하다. 시장이 1,013억 5천만 달러? 이 정도로 장비가 지금 삼성전자도 장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3공장을 짓고 있고요. 자, 이렇게 돼서 더더욱 필요한 상황에 가는데 여러분들은 비관적으로 보면 사실은 큰 수익을 놓치는 경향이 많이 보이죠. 같이 한번 그러면 종목들을 좀 볼까요? 하나 머티리얼 역시 반도체입니다. 상당히 강하죠. 이게 지금 저점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SK 머티리얼즈. 지금 이게 4년 전, 5년 전에만 해도 제가 6만 2천 원에 추천했던 건데 지금 얼마냐면요. 이게 2014년인가요? 여기서 6만 2천 원인데 지금 41만 4천 원입니다. 고점은 49만 9천 원까지 찍고서 지금 내려왔지만 아직도 가고 있다. 그죠? 또 오늘 강하게 또 나간 종목이 MK전자를 한번 볼까요? 반도체 관련주가 오늘도 강력하게 나가서 수익을 상당히 크게 주고 있는데요. 다 끝났다.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 종목이 구동칩을 만드는 LX세미콘. 자, 역사적 고점을 넘고 계속 가고 있죠. 자, 이런 것이 이제 LG 디스플레이에 납품하는 구동칩입니다. DDI라고 그래갖고. 자, 아직도 반도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못 가는 동안 강력한 상승을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가져가야 됩니다. 하나만 더 보고 가면 한미반도체 역시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많이 갔죠.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수익률에서 게임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많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다 반도체 끝났다는 얘기에 현혹돼서 들고 가지 못한다? 자, 거의 500%가 났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 마이크로 콘텍스도 나가는 것 같은데요. 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다 반도체입니다. 또 하나가 더 본다고 그러면 월덱스. 이것도 지금 추세를 무너뜨렸다가 다시 살려놓는 모습으로 가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반도체 시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특히나 이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너무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에서 그걸
잔뜩 사줄 이유가 없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누구한테 팝니까? 그죠? 당연히 나중에 개인들한테 팔아야 되는데, 자, 오늘은 개인들은 팔고요. 기관이 금융투자가 많이 사면서 시장을 지금 상승으로 이끌었고요. 특히 외국인은 코스닥을 매수하면서 시장을 지금 반등으로 좀 했으니까요. 자,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갈 거냐 자꾸만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반도체 시장이 끝났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을 분석해서 영업이익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좋은 종목을 예, 어떻게 들고 갈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죠? 뭐 대표적인 게뭐 그죠? 유진테크도 나가고요. 예, 어떤 걸 지금 갖고 가실 거냐고요? 자, 아직도 유효하게 지금 큰 수익을 내고 가고 있는데, 자,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도 지금, 예, 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게임이 안될 정도로 수익은 크게 가고 있습니다. 그죠? 257%.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면서 반도체 시장이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 좋은 기업은 간다라는 믿음으로 가고요. 그것을 잘 들고 가는 것이 핵심이다. 오늘의 이제 또 하나가 재밌는 얘기 나온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죠. 브라질에 이제 입찰을 받았다. 그죠? 허주마하고 투룩시마에 대해서 브라질에 입찰을 받았다고 해서 바닥에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처음으로 4.93% 올라와서 예, 좀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죠? 주가가 떨어져서 상당히 아프지 않을까. 그래서 잘 들고 가시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고. 오늘은 이제 철강주, 건설주, 5G, 장비주 이런 것들은 다 조정을 받았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오늘은 반도체가 대체적으로 올랐고요. 개별적으로 좀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실적과 가치가 커지는 종목, 이런 것들이 강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신고가를 거고 거의 직전까지 가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들고 갈 거냐 이것이 중요하고요. 또 실적이 개선된 만도도 역시 오늘 좀 강하게 좀 올라왔던 것은 예, 2분기 실적이 괜찮았다.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들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서 수익을 크게 갈 것이냐를 여러분 스스로 찾아내고 그런 종목들을 들고 가는 전략을 가면 정말로 좋은 수익으로 간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좋은 기업은 그죠? 배신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뭐 내일 당장 3000%갈 종목, 100%갈 종목, 뭐 1000%갈 종목을 추천한다. 뭐 800%를 추천해 가지고 뭐 날라갔다. 뭐 이런 얘기에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설마 그 종목을 추천받았다 하더라도 들고 가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가 추천해서 뭐 얼마 갔다 계좌가 없는 것은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유튜브 방송에서 뭐 계좌가 없는 거 백날 얘기해봤자 그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도 못하고요 들고 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뭐 수익을 내주세요 그런 수익을 줄 종목을 준다 천만의 말씀이요. 자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게 준다 하더라도 우리 유료원들을 이걸 여기서부터 끌고 와서 지금까지 들고 가는데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가다가 조정하면요, 다 털리고 없기 때문에, 설사 추천했다 하더라도 800% 갈고 1000% 간다? 그걸 들고 갈수 있는 투자자들은요, 100명에 불과 5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그 계좌가 없는 건다 엉터리입니다. 수익 낸 계좌를 보여주고, 그 수익으로서 이렇게 냈습니다. 이렇다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리딩하지 못해서 투자자를 몇 프로 먹였다, 몇 프로 해서 그거는요, 어떤 전문가도 다 뻥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수익을 냈다라는 것은 그것을 회원들의 계좌를 보여줘야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뭐 얼마 추천해서 얼마를 해서 뭐 얼마 수익을 냈다. 백날에도 그거는 아무 믿을 만한 게못 됩니다. 왜? 추천해서 실제로 가져갈 수 있는 사람, 지금까지 들고 있는 사람이 100명 중에 5명도 안 됩니다. 저도 우리 일원들을 이끌어가고 계속해서 방송을 하고 유료원들을 이끌어가지만
그렇게 끝까지 버티고 제 말을 믿고 그저 기업을 믿고 이렇게 그저 1000% 갈고 또는 수백 프로 갈 때까지 갈수 있는 회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개월 공부하다가 나가면 다 털리게 되고 조정할 때 실제로 가져가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내일 당장 800% 갈뭐 다음 종목을 추천해서 뭐 어떻게 해준다. 다 여러분의 현혹되는 말에 불구하고 실제로 여러분이 들고 가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을 갖고 그다음에 인내심을 갖고 좋은 기업을 믿음으로 들고 갈수 있는 것은 시장의 시행착오와 그저 주식을 투자하는 경험, 또 하나 기업의 분석을 하고 기업에 대한 믿음, 또 하나 뭐죠? 공부의 양, 또 하나는 뭐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서 인내할 수 있는 배짱과 인내할 수 있는 기질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기질인 겁니다. 이건 착한 마음하고 나쁜 마음하고 무슨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한 사람도요, 들고 가지 못하고 그냥 자르는 경우를 수도 없이 저는 봤습니다. 그럼 뭐냐? 기업에 대한 믿음, 공부 부족, 그 다음에 훈련을 통해서 인내심이 강해져야 되는데, 인내심을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수익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수익이 점점 커지고요. 조금 이제 공부를 했다고 그런 과도한 자신감이 생기면 자기는 자르는데 안 자른 자녀의 계좌는 오히려 본인 계좌보다 수익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왜? 하나는 안 받고 자녀 계좌는 안 받고 본인 거는 더 수익 내고자 그걸 잘라서 다른 데로 이전해 갔는데 수익이 오히려 작아지더라는 거죠. 자, 이런 묘한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의 투자는요, 주식 투자에 대한 기본이 자본 총계가 커지는 기업을 매수해서 그죠? 꾸준히 들고 가면 어떻게 된다? 부자 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것이 민병기 교수가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공부의 양과 그다음에 시행착오의 양, 그다음에 기질인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큰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더라. 많은 트레이더를 해가지고 뭐 몇백 프로 급등 나가서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엄청나게 부자 됐다. 저는 뭐 급등상한가 테마를 만져서 부자 됐다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저 벌었다 까먹고 벌었다 까먹고 17억 벌었다 17억 다 까먹고 이런 경우는 수두리 많이 봤어도 그 테마주를 만져서 어우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석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배우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갈때 기업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수익이 커진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자. 자,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짧게나마 여러분들한테 주식이 뭔지 그런 것을 하나하나 배워나갈 때 여러분의 계좌가 아름다운 계좌가 되고 그 참을성으로 훈련받았을 때 수익이 점점 커진다는 거 잊지 말고 가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봅시다.